없다 히트. 그것도 형님 저거 올리지. 히트. 10m 이거. 5m 형님 빨리 대고 여주 5m만 여주. 욕 하지 말고 얘기해 방송에서. 이것도 물었다 이거. 저 요거 놔놓고 가 있어 그러면 요거 놔놓고 히트 히트 방송 가리지 말고 형님 저리 가서 빨리 히트 어 찍고 히트 요 히트 전기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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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m 히트 5m 그냥 5m 15m가 아니고 그냥 5m 이야 수시 5m에서 때가 지나가면서 훅 물고 지나가고 좀 쉬었다가 또 훅 물고 지나가고 히트 그래 이리 흔들고 딱 나나야 미안 자 안녕하십니까. 최포나 씨, 루어TV, 이정태입니다. 3대 강의. 오늘은 백가 피싱 타고 한치 낚시 나와봤습니다. 지금 통영은 한치가 핫한 어종이라서 한치 낚시 나는데, 그, 촬영하기 전에 좀 전에 수심이 한 8m, 10m 물인데, 오늘은 한치 낚시, 수심 측정부터 낚시 때 두 개 이런 것까지 차근차근 한치 낚시 1부터 한 제가 알고 있는 10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한치 낚시 보통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배터리인 수심 측정하는 일을 제로 세팅을 어디를 해야 되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로 세팅은 여기 제가 하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채비 매듭에서 한 10cm 정도 해가지고 제로 세팅을 합니다. 제로 맞춰놓습니다. 두 번째로 베이트레일을 임의적으로 드랙을 열어놔 놓으면 쉐이킹 동작이라든지 쉐이킹 동작하고 한치가 물고 쭉 빠져나갈 적에 수심이 오작동이 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베이트레일은 스포를 열어놓는 게 아닙니다. 스포를 꽉 잠그시고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치 낚시하다 보면 거진 낚싯대를 두 대를 펼치는데 저는 왼손잡이라서 쉐이킹 흔드는 데는 왼손에 놓고 거치하는 데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놨습니다. 만일에 오른손 쓰시는 분들은 오른손에 흔드는 세킹하는 낚싯대를 거치를 하고 왼손에는 그만 일반 거치어 놓는 낚싯대가 아마 낚시하기가 유리할 겁니다.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에다가 쉐이킹을 하고 오른쪽 대에 입질을 들어오면 챔질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수심은 일반 거치하는 데는 자기가 직접 흔드는 데보다는 한 2m 높게 측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왼손에서 들고 있는 낚싯대는 10m고 오른쪽에 있는 낚싯대는 8m 해놨습니다. 채비 자체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뭐 3단, 5단 이라는데 5단 하면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은 잡을 확률은 높습니다. 지금부터 낚시를 시작할 건데 어제도 출조를 나왔지만은 제일 잘 무는 수심이 5에서 10m 사이에 그 수심에서 제일 잘 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세팅을 10m, 8m로 측정을 해가 낚시를 시작해요. 수심이 10m 내외권에서 메탈을 사용할 적에는 물론 20호도 써도 무방은 하지만 한 15, 이렇게 한 50g 사이에 메탈을 쓰셔도
아마 조금 쉐이킹 동작이라든지 흔들고 하는 동작에 아마 조금 더 손에 무리가 안 가고 그 입질을 받는데 그 입질을 유도하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잔치낚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누누이 설명하는 게 그날 탄 배에 20명 탄 정원은 같은 팀원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팀원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수심층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기만 잡겠다고 혼자 수심층 해가지고 잡는 것보다는 여럿이 수심층을 공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어군도 형성되고 또 많이 잡습니다. 낚싯대를 두 개를 설치하는 이유가 물론 많이 잡는 목적도 있지만 애기가 많이 들어가면 지구 효과도 더 많이 나고 그러고 문어 수심층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10m권 내에서 입질이 들어오니까 척이 딱 나와 있는데 나중에 뭐 25m라든지 뭐 30m권 수심의 물자에는 아무래도 한 대보다는 두 대를 넣는 게 문어 수심층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방금 안물에서 영상을 끄더만 영상 끄면 이렇게 항상 한 마리씩 잡습니다. 오늘 이거 소주 한 병 이거 이놈 이거 내일 아침에 이거 갖고 소주 한 잔 하겠습니다. 8m 빨간색입니다. 자라서 반생 8m 8m 8m에 비가 와서 마이크가 아마 들릴 것 같아서 오늘 마이크를 뺐습니다. 그래 아마 소리가 좀 안 들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얼굴이 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아요. 25에서 30m 남은 한 마리씩 올라오는데 영상이 영상을 담아야 되는데 억수로 입질이 예민하네.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촬영을 여기서 접도록 합니다.